안녕하세요 여러분. 매드띵스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직장의 실패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테니 시작해볼까요? 캐비닛을 운반하기 전에 캐비닛을 항상 고정시켜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고소 작업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이 아빠가 괜찮기를 바랄게요.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.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. 그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놀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. 복장이 너무 커서 제설 작업이 비효율적이었죠. 소방 호스를 잡는데 집중하게 해주세요. 그는 춤을 추기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했죠. 그의 친구들이 바베큐를 굽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. 자동차가 소화전과 충돌을 냈죠.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길 바랍니다. 그 풍선이 날아가면 그는 많은 돈을 잃게 되죠. 이 행동으로 인해 그가 해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매트리스가 결국 집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배 젓는 법을 다들 아는 건 아니죠? 미끄럼 방지 신발이 있으면 제설이 더욱 쉬워지죠. 노를 젓는 동안에서는 일어서면 안 되죠. 의자를 연주하려면 매우 빨라야 하죠. 아마도 이 플루트가 그녀가 그 위에 앉는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. 와, 정말 차분해 보여요. 운전 중에는 손을 떼지 마세요. 그녀가 괜찮기를 바랍니다. 그는 왜 울타리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나요? 골프를 치기 전에 클럽을 잡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겠네요. 큰 파도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. 괜찮기를 바랍니다. 이스포츠를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균형 감각을 연습해야 하죠. 거미가 너무 커서 시야를 가릴 것 같았어요. 그는 괜찮습니다.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우산을 꽉 주세요. 그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균형 잡기 연습을 하지 마세요.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. 그 사람은 괜찮아요. 천천히 해주세요. 이것은 당신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.
단, 진흙이 많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조심해서 움직이세요. 그는 중력에 대한 교훈을 배웠죠. 그는 음악 매니아인 것 같네요. 그가 괜찮기를 바랍니다. 급히 집에 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군요. 줄다리기 대회의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두 팀이 동점을 이루었습니다.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누가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네요. 이건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아요. 그가 점프할 때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점프하죠.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는 스키를 탈 때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됐어요. 다행히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.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. 모자를 벗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오죠.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. 이제 새 라켓을 사야 할 시간입니다. 그는 큰 물고기를 놓쳤죠. 괜찮아요. 최선을 다했으니까요.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. 자세를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. 따라가지 마세요. 다른 사람이 길을 막고 있을 때 고의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. 운이 좋게도 그녀는 수위가 낮았습니다. 어쩌면 그녀는 또 다른 플루트가 필요할지도 몰라요. 페달을 밟으면서 일어서면 안 되죠.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. 이 생각은 처음부터 틀렸어요. 제 생각엔 그 사람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네요. 만약 그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네요. 서두르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. 보세요. 구독을 클릭하면 자동차가 새 주인을 찾을 시간입니다. 세탁기 경도 테스트인가요? 제가 이 직원들의 상사라면 정말 슬플 것 같네요. 나는 그가 마지막에 청소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돈을 준 방식을 좋아합니다.
그 사람은 이미 이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.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인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. 카메라맨은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은 유형의 남자입니다. 제 생각엔 그게 그가 깨어있도록 돕는 방법인 것 같네요. 하지만 아마도 커피 한 잔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. 폴이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?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것을 좀 더 연습해야 한다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. 하루 일한 돈으로 갚은 것 같은데 다행히 괜찮았어요. 제 생각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구독을 클릭하세요.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 처리되었습니다.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배송을 두 명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정말 남의 재산을 존중해주는 훌륭한 배달원이었던 것 같네요.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의 예. 아무도 그는 아내를 웃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. 다행히 그는 쓰러졌고 괜찮았습니다. 집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. 오늘 이후에 그녀가 가발을 하나 더 사길 바랍니다. 배달 직원이 물건을 저렇게 던지지 말아서야 했는데 싸움 같았습니다.
잠을 못 자거나 건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네요. 지게차에는 새 운전자가 필요한 것 같네요.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뵙고 싶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